면접에 이런 옷 입고 오신 분 처음이에요. 그런가요? 나는 무슨 옷 입고 갔냐면은 완전 알록달록한 이상한 셔츠 입고 갔거든? 그냥 그런 면접이란 생각을 전혀 안 하고 그냥 나 빼고 다 양복을 입고 온 거야. 깜짝 놀랐었어. 그때 당시에 내가 입고 갔던 티셔츠가 형, 내 수시 접수예요. 수시 접수는 뭐 떨리는 게 있나? 수시 접수는 이미 만들어 온 거를 보내는 거잖아. 그래도 떨리긴 해. 나도 수시였거든. 그래서 나는 이제 떨렸던 게 수시인데 나는 면접 전형으로도 대학교를 지원을 했었기 때문에 면접 준비도 좀 많이 했었어. 면접 준비 진짜 존나게 했다가 가서 개털리고 한번 해탈했어. 내가 면접을 보지 잘못 봤던 이유는 면접을 너무 많이 준비해서였다. 슈봉! 그두 번째 면접 때 그냥 마음 다 놓고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진짜 나를 보여주고 오자. 준비한 모습이 아니라 나를 보여주고 오자. 근데 웬걸 면접 들어가자마자 1차 때 봤던 학생 아닌가? 이러시길래 얼굴이 기억에 남았나 봐. 맞습니다. 1차 때 떨어졌던 학생입니다. 다른 사람들이랑 면접이 애초에 시작부터 달랐어. 근데 내가 준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당황스럽지가 않았어. 뭐내 자기소개를 준비했다든지 이랬는데 변수가 생기면 당황을 한단 말이야. 나는 이제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나를 보여주고 와야겠다. 그냥 질의응답하러 가야겠다. 근데 갔는데 이제 처음부터 자기소개 해보세요가 아니라 1차 때 왜 떨어지신 것 같아요? 바로 이 질문을 하는 거임. 준비했었다면은 그런 질문이 애초에 없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이제 그냥 바로 대답을 했지. 진짜 내가 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준비를 너무 많이 해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저의 꾸민 모습을 보여주려다가 그것이 뭔가 들통나거나 좀 재미없게 꾸며져서 교수님들이 그렇게 안 좋게 보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을 했었거든. 근데 그첫 대답부터 뭔가 마음에 들었나 봐. 면접을 보고 있는데 교수님들이 되게 흐뭇하게 웃고 계신 거야. 그러다 갑자기 기습 질문.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면접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계신 교수님이 면접 도중에 쓰러졌어. 그러면은 쓰러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무슨 질문이지? 당황할 뻔 하다가 아무래도 이 분위기를 조금 띄우기 위해서는 내가 장난 정도는 한번 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제가 너무 면접을 잘 봐서 제가 너무 재미있어서 쓰러지신 게 아닐까요? 이렇게 말했더니 갑자기 교수님 4명이? 그냥 되게 빵 터지신 거야. 면접에서 그래도 한 사람이 없었나 봐. 와 이거 됐다. 슈방 이거 진짜 붙었다. 이거 내가 여기서 욕하지 않으나 무조건 붙는다. 그 뒤로는 기억 안 나. 그리고 이제 봤더니 예비 2번이 뜬 거야. 왜냐면 내가 성적이 그 학교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졌었거든. 근데 면접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성적이 딸리면 딸리는 거기 때문에 면접은 잘 봤으나 또 이제 예비 2번을 받고 거의 성적 커트는 내가 거의 문 닫고 들어온 느낌? 예상되는 질문이랑 답변을 생각을 안 하고 가면은 진짜로 훨씬 더 편하게 할수 있어. 내가 한번 그렇게 면접에서 해탈한 이유로 면접에서 떨어진 적이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그래 면접을 많이 본 인생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도 나름 그 대외 활동이나 이런 면접들을 좀 많이 봤었거든. 면접 갈때 다들 양복 같은 거 입고 오시더라고. 근데 나는 무슨 옷 입고 갔냐면은 완전 알록달록한 이상한 셔츠 입고 갔거든? 그냥 그런 면접이란 생각을 전혀 안 하고 그냥 나 빼고 다 양복을 입고 온 거야. 깜짝 놀랐었어. 그때 당시에 내가 입고 갔던 티셔츠가 나이옷 입고 갔어. 면접 보는데 이옷 입고 감. 이 알록달록한 셔츠 입고 갔어. 이 셔츠 입고 갔는데 심지어 이 셔츠 입고 갔던 면접은 뭐였냐면 JB금융그룹 서포터즈였거든. 서포터즈라 그러나 그거를? 엠베서더? 그 엠베서더로 이제 지원을 했었던 건데 그랬는데 귀한 곳에 누추한 옷을 입장하자마자 놀라셨어. 앞에 계신 면접관 분들도 다 정장 입고 계셨었거든. 면접에 이런 옷 입고 오신 분 처음이에요. 그런가요? 면접관 3명이랑 그리고 면접자들도 3명이야. 신기한 게 나 그런 면접은 처음 봤었거든. 그래서 면접 보러 들어갔는데 나랑 같이 면접 보러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3명이 들어가. 근데 그러니까 약간 떨리더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앞사람이 대답해버리면은 내 대답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거든. 내가 진짜 아무리 똑똑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도 앞에서 그거를 채가버리면은 나는 그냥 망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는 조금 면접 자체가 좀 빡세긴 하더라고. 나는 JB금융그룹 엠베서더로 지원했던 이유가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은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지원해주는 그 지원금도 있기도 하고 나는 그 금융 쪽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영상 제작에 관심이 있고 홍보 활동에 관심이 있는 걸로 지원을 한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면접 볼 때 금융 관련 얘기를 하나도 준비를 안 했어. 알지도 못해. 뭐 이자율 몇 퍼 이런 거 전혀 몰라. 근데 다른 분들은 그런 거를 알고 이제 이렇게 오신 거야. 그래서 앞에서 그런 대답하고 있으니까 난 진짜 전혀 모르는 얘긴데? 그래서 난 이제 지원 왜 했냐 이러면은 그냥 저는 뭐 크리에이터 활동하고 있고 홍보 활동이나 이런 영상 쪽에 관심이 너무 많아서 팀원들의 어떤 영상 활동이나 이런 거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거든. 그냥 요즘 유행하고 있는 것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럼 막 앞쪽에서는 금융 관련해서 요즘 금융이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사람들이 원하는 니즈는 이런 거고 이런 거를 충족시켜줘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해.
나는 전혀 몰라. 사람들이 요즘 좋아하는 게 뭐냐? 그러면 아 요즘 아무래도 뉴트로가 유행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JB금융그룹을 어떤 뉴트로 감성으로 새롭게 뭔가 홍보 활동을 하면은 되게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되게 놀라는 거야. 그냥 내 생각을 가지고 말한 건데 뭔가 되게 또라이처럼 보였던 거지. 홍보 활동 하고 싶어서 이제 간 거였는데 그 사람도 되게 특이하게 본 것 같아. 나는 진짜 모르고 간 거거든? 다 나처럼 영상하는 애들만 있을 줄 알았어. 홍보 활동이라고 그러니까 크리에이터 활동하는 애들만 간 줄 알고 나는 진짜 금융 이런 거 잘 몰랐거든. 가서 가르쳐 주시겠지. 약간 요런 느낌이었는데 심지어 가면 또 다 가르쳐 주셨어. 그래서 난 그 활동하면서 뭐 금융이나 이런 거 공부가 어느 정도 되기도 했고 그때 나는 용돈이 한 푼도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한 달에 막 10만원, 20만원 정도씩 이렇게 활동비 받는 게 나한테 너무 컸지. 너무 준비 안 하는 것도 방법인가? 배 까고 이제 준비 안 하는 그런 느낌보다는 면접 준비가 아니라 본인이 준비가 돼야지. 본인이 이 면접에 떳떳한가 약간 이런 게 있어야지. 면접만 잘 봐야 돼가 아니라 내가 이걸 붙었을 때 떳떳하게 할 수 있는 나를 만들어 놓으면은 사실 면접 볼 때 엄청 잘 볼 수 있어. 내가 이 기업에 들어가서 진짜 일을 잘할 수 있는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난 여기 들어가면 존나 잘할 것 같아. 그럼 면접 볼 때 그냥 그거 표현하면 되는 느낌이지. 아 나 이 기업 들어가면 약간 자신 없고 그럼 이제 면접으로 꾸며내기 시작하지. 면접으로라도 더 잘 보여야겠다.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물론 이거는 제가 직장 쪽으로 간 게 아니라 이런 쪽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준비된 면접을 좋아하는 기업이 당연히 있을 수도 있고 알아서 잘 걸러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활동비가 좀 짠데? 근데 뭐 대학생들한테 한 달에 한 20만원 이렇게 주면 좋지. 그리고 이제 고정 활동비가 그런 거지 활동을 해서 상품 상금을 타거나 이러면은 막 많이 들어오지 꽤. 근데 그래도 그렇게 많진 않아. 그냥 적당히 용돈벌이 정도 될 수 있는. 회사는 부서마다 좀 다른데 회계 재무 이런 쪽은 좀 진지하게 봐야 됩니다. 그건 이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 면접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준비가 돼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거는 준비할 게 아니라 기본 전문 지식은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 위에 창의성이나 이런 거는 굳이 꾸며내서 갈 필요가 없다. 근데 이제 내가 말하는 거는 그런 회사 가서 저런 셔츠를 입으면 붙는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들 융통성 있게 상황에 맞게 저거는 진짜 모르고 간 거였기 때문에 다 나처럼 막 유튜브하고 홍보활동하고 영상 찍고 되게 에너지 넘치고 되게 영한 바이브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올 줄 알았는데 갔는데 내가 막내였고 되게 이름 있는 대학교에서 되게 멋있는 형님들이 다들 정장 입고 오셨던 그거였기 때문에 저는 약간 거기선 좀 또라이 케이스. 근데 이거를 이제 또 되게 1차원적으로 접근해서 아 면접 볼 때는 무조건 알록달록한 셔츠 입고 뭐 준비 따로 안 하고 이상한 거 생각하고 가면 된다 이렇게 가시면은 큰일 납니다. 어디서 구하죠? 영준이 그 셔츠 출처가 어디시죠? 댓글에.